가능하면 다치시지 않게 싸우셨으면 원앙 소리 됐다! 원앙 소리 됐다! 미친놈들이다. 진짜 미친놈들이다 이거. 나 연출 좀만 볼래. 변태다 얘네. 이거 다른 충격이다. 3장이랑 전혀 다른 충격이야 이거는. 예. 3장이랑 전혀 다른 충격이야. 자, 일단 봅시다. 속박하고 마비를 바로 줘요. 얘도 속박이랑 속박 치약 씨앗을 바로 줘요. 잠깐만. 턴 종료 시 씨앗 수치가 5가 되면 2턴 동안 양분 흡수 상태가 된다. 5 미만이면 수치가 1 감소된다. 씨앗도 쌓이면 안 되고 얜 그냥 맞으면 안 되고. 그죠? 근데 마비 자체는 싱클레어가 맞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속박이 문제야. 자, 일단 봅시다. 얘도 씨앗을 주는 애들이네요? 아, 여기 진짜 7명이 싸우는 게 맞겠구나. 아, 야, 이거 너무. 딸깍이 안 돼. 딸깍이 안 돼, 얘들아. 딸깍하면 안 돼, 이거. 딸깍하면 조져, 진짜. 이거 씨앗 어쩔 수 없다. 이거 좀 맞아야 돼. 씨앗 어쩔 수 없어. 이거 씨앗 좀 맞아야 돼. 이거 답이 없어. 불빛속으로. 야! 미쳐버리겠네. 이 공격은 꽤 먹혀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이거는 이제 관통이 약점이 있네요. 굿. 예측대로고. 얘는 타격은 아예 견뎌버리고. 나무도 답이 없네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 딜이 들어가긴 하는구나. 타격도 그냥 주면 안 되겠는데? 다 버티는데? 딜이 안 들어가 버리는데? 나무의 타격은? 아, 나무의 타격을 먹어야 되네. 오케이, 굿. 훌륭하오. 이외에 특별히 첨언할 이유도 없군. 오케이, 나무의 타격. 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일단 나무를 얘는 썰고 균형이야? 타격이면 또 끝내주는 애가 있긴 하죠. 예.
관통질 갑시다. 명령대로. 경작은 거의 안 맞구나. 꽉 칩시다. 지파오 꽉 쥐어. 안면. 그렇지. 이봐, 버틸 자신 있어? 죽어! 완벽한 한방. 시원한걸? 다 죽지는 않았네. 그래도 늘 건 넣었다. 잘 넣었어. 굿. 씨앗이 막 미친듯이 쌓인건 아니라서 또 다행히도. 동랑은 더이상 실험당하는 것을 가요하지 않아.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지 못해도, 고향에 남겨진 누렁이를 생각해도 더는 슬프지 않지. 과거는 전부 쓸모없어. 모두 태워 없애겠어. 이선, 너도 그만 사라졌으면 좋겠어. 동랑은 이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해. 막아서야겠죠. 이거는 갑시다. 굿. 수감자가 가까스로 동랑의 공격을 받아냈어. 걸리적거리네요 당신들. 무기가 튕겨져 나간 동랑이 비틀리며 말했어. 비릿한 웃음 뒤에는 서늘한 분노가 숨어있었지. 공격 1 증가, 치약 2 얻었고요. 당연하지. 굿. 조금씩 끝이 보이네요. 여우비 가자. 불길 속으로. 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근데 게임이. 야 너무 집중하게 돼. 적확한 한압이었어. 굿. 그렇지. 이 스며들 듯한 비. 우산이 새지나 않나 모르겠어. 가자. 얼마큼 넣었다. 와, 엄청난 공격이었어. 기념할 만한 걸? 아, 누나. 45예요, 정신력. 뭐 해? 얘도 뭐 하니? 백날 자라도 한 번 못 하면 좀 못나 보이긴 해. 근데 좀 심하잖아. 구더기. 굿. 오, 쉣. 나이스. 하나 제꼈다. 이거는 이거 그렉형이 마무리를 좀 이건 좀 지어 주고. 딜을 좀 넣어야 돼. 조금 모자랄 거거든요. 관통을 다 받고 웬만하면 안 질 거란 말이지.
믿고 쓸게요 그냥. 어차피 맞아도 마비 걸리면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 직접 나서지. 굿. 좋아요. 하메 신이라고. 굿. 어떻게 줘? 역차. 그렇지! 간만에 일하는구만! 아우치! 아우치! 제발 안면! 45잖아 그래! 안면 나와줘야지! 이봐, 버틸 자신 있어? 으차! 컷! 혼자서 적을 전부 쓸어버리시다니! 저는 과거를 전부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이상만 사라진다면 당신들에게는 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랑은 사뭇 불쾌한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렸어. 그런데 왜 자꾸 방해를 하시는 거지? 동랑은 강렬한 일격을 준비하는 것 같아. 어쩌면 그 빈틈을 잘 노려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막아서야죠. 이게 낫겠다. 단 하나! 형! 부탁해! 미친놈아! 뜻을 알겠군.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 당신들도 이상죄로 사라지게 만들겠어. 아! 형! 실패했습니다. 와, 피해랑 증가 얻었어. 먼저 저... 끝내고 돌아오는 친구는 조졌다! 맛있는 거 사줄게. 물론 회사 카드로. 모든 욕망나무의 체력 15회복. 욕망나무가 없는 경우 1개 생성. 과잉 회복. 회복시킨 체력만큼 수치가 증가. 50 이상이 되면 수치만큼 탐식 피해를 주고 취약 5부여. 와, 과잉 회복 난리네요. 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변태다. 그 음도 이렇게 보내시는데 게임 중이라서 음도 좀 그 참아주세요. 어차피 지금 안 나오고 있을 겁니다. 매우 불리. 일단 얘는 여기 딜 넣었다 받고. 와, 코인값 미쳤다. 이거는 이거 틀어 막아야 돼, 내 생각엔. 먹자. 일단 박아놓고 틀막 경작 하배신. 이거 잠깐만. 아니야, 이거 지금 쓰기 너무 아까운데? 일단 이렇게 가자. 갑시다. 명령대로. 와, 애고로 뚫네 그냥. Shit! No!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피했으면 됐잖아.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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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됐다! 야 됐다! 이상 살려야 돼. 이상 살려야 돼. 이상 살려. 이거 답이 없다. 이거 이상 살려야 돼 그냥. 나서지. 여행에 가자! 목적이 있었지. 어, 현명한 판단이요. 깨어라. 관리자님, 역시 못하는 방법을 떠올리시는군요. 와! 아, 사람 살려! 후, 까딱하면 어? 지겠는 걸. 구서진 이네 조가. 단테, 좀 좋은 생각 없어? 아이씨, 머리 너무 아파. 잠깐만,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우비를 갈길 때다 이제. 가자. 불길 속으로.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영차! 떼어내주지. 쓰러뜨려! 비 스며들 듯하는 비. 막아줘! 막아줘! 비 피해! 비 피하기! 로자 맞는 거 아니야? 나태 위력 증가. 돌이 흩어지는 것보다는 나태 피해량 증가. 돌아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관리자. 어어어 그래 알았어. 자 기다려봐. 집중 중이잖아. 근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직접 나서지. 그렇지. 좀만 버티면 돼. 얘 그냥 얘는 그냥 비켜봐. 비켜보는 거야. 어. 좀만 더 썰면 돼. 좀만 더 썰면 돼. 그렇지. 비 스며들 듯하는 비. 좀만 더 썰면 돼. 우산이 세지나. 썰어. 여우비는 신이야. 오, 머리 좋다 단테. 어? 방금 완전히 아 이거 맞다. 광역이었구나.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이
정말 있을까요? 모르겠어. 터졌어. 어떡해. 아, 그러니까 딱 할게 그냥. 아이씨, 답이 없다. 내가 저걸 안 봤구나. 저걸 안 봤다. 로자! 당 좀 제대로 해보고. 어. 까딱하면 치겠는 걸. 아! 묶어. 생각 없어? 묶어놓고 뺀다. 어? 까딱하면 치겠는 걸. 단테. 아! 어! 어! 단 1! 어? 어... 단 1! 단 1! 정비가 낫지 않을까요, 관리자님? 잠깐만... 가지? 에고를 뭘 써야 되지? 나 머리가... 어... 반통? 어, 그래, 이걸로 가자. 소망석! 어. 망석 에고 때려박아. 에라 모르겠다. 따로 때려박아. 출발! 명령대로! 아, 45잖아! 자, 45잖아! 딱 죽을 만큼 튀겨질 테니까. 어? 지지미. 아이고야.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돌 던지죠. 바로 석전. 어? 어? 후퇴 후 재정비가 낫지 않을까요? 조용히 봐! 들어박아! 들어박아야 돼. 답이 없어 지금. 진짜 이거 틀어막는 거다. 답이 이거 기본에 보러 가자. 키워보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안 죽어. 응? 이상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아! 아! 몰라, 시기야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대로면 죄다 고기 조각이 되어 버리겠는 걸? 더 좋은 수가 없나? 씨, 어떡해? 어. 어제 파스가 다 쳐맞아 주네. 자. 어째 파워스 다 맞잖아. 어, 파워 보내. 다 없어. 파워야 미안하다. 파워야 미안해. 도시 행동 간다. 어, 다 없잖아. 도시 행동 가야 돼. 직접 나서지. 도평. 줄 건 줘. 줄 건 줘. 예측대로. 어? 그렇지. 시끄러워. 그렇지. 어? 아, 갈아진다. 아이고야. 완전해 지지. 이게. 아, 시끄러워. 어디가? 동료들이 침침해. 시끄레 어디가? 날 두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소만.
어떡해 얘들아, 나 망한 것 같아. 피워보지. 아 이거지.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정성을 들여 빌어보시오. 어? 21뎀 제발 21뎀만 21뎀 16뎀 어? 아냐! 들어가! 야 됐다! 어? 뭐야 왜 버텨? 어? 됐나봐! 됐나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동랑은 문득 깨달았다는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 그리고 마치 하늘에 별이라도 올려다본 듯 천장을 바라봤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것이 울어주지 않는 만큼 손해를 보고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흩어지고 있다고. 동랑은 휘파헤선 눈으로 노려봤지. 이상 너만 사라지면 끝날 일이잖아! 막아서 사람이 이상 수감자가 앞으로 나아갔어. 동랑의 끝은 내가 맺어야 할 것이오. 그것이 이상적이기에. 플레이가 영화가 된다! 내 플레이는 영화야! 이상 수감자가 기어코 동랑을 막아냈어. 이상 이제 그만두시오 동랑. 어떻게 그러겠어. 결국 누가 가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잖아. 동랑은 자신에게 찔러진 무기를 수술로 더 깊게 밀어넣었어. 어? 이렇게 끝맺기로 하자 이상. 동랑을 막아섰다. 피는 근사하지 않소. 버틀의 혈이 낭자하는 모습이 좋지는 않구려. 어? 어? 뭐야? 뭐야? 분명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하얀색 사각형 내부에 있는 것 같소. 이제서 만물은 내게 아무 자극도 감격도 주지 못하는 점들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소. 나는 평생을 방랑하며 이 무의미한 걸음을 답습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날개가 잘려지는 달길 뿐이니. 이상씨가 점점... 단테님, 비록 영지라는 분은 제 입을 빌려서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상씨가 썼던 이 편지들은 거울 속의 이상님한테 보내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모든 인연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상씨는 쭉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뭐야 진짜. 리버스 컴퍼니 진짜. 이상 엔사를 떠나기 직전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구보마저 떠나보냈을 때 별은 빛을 잃어 꺼져가 어둠이 가득해졌고 나는 마치 절뚝발이가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날개가 없어도 절뚝발이어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신락 같으나 어쩌면 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적어도 나는 네 거울을 보며 우리에겐 없는 것들을 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멀어 보였고, 그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현실이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치 내가 불꽃놀이를 보면서 별을 꿈꿨던 것처럼. 하지만 거울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알겠어? 거울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지. 네가 바라보았던 건 네가 품고 있는 가능성.
너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날개를. 아, 이거 맞냐 얘들아?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미쳤다. 어떡해. 아, 진짜 뭐야 왜 이래. 아, 왜 이러는데.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첫 번째 수감자 이상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와, 이상 얘기를 맨 처음 풀어주는구나. 미쳤다. 정확한 얘기를 맨 처음 풀어주는구나. 인버스 컴퍼니에 입사하신다면 깨어지고 찢어진 당신의 날개를 되찾아드리죠. 그리고 얘들아, 잠깐만. 나 뭐 안 지금 지금 내가 움직이 안 뛰 조용히 해. 어때? 나는 깨진 조각들을 다시 주울 재주는 없어. 하지만 반짝거리던 그 눈빛들은 거짓이 아니었어. 우리의 굴곡은 불행을 맴돌 거야.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고 말 거고, 소중한 것일수록 산산조각으로 깨져 가뜩이나 여린 네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겠지. 알고 있어. 그렇기에 모든 건 허무 같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텐데. 이상, 당신은 거울을 왜 만든 거야? 나는 가치를 담기 위해 기술을 만든 적은 없었어. 과거로 돌아갈 재간 또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저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심이라오. 연심이라. 이것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 봐. 나는 날개를 잃었다고,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날개 쪽지만을 애달프게 요동치며 연구를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울의 진실한 이름은 이것 같소. 연심. 이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기에. 줄기차게 살아보고 퍼덕이며 날개짓 해보고 싶었기에 거울을 만들었고, 추락하더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날아보고 싶었어. 어느 날 이고는 반드시 절망하고 말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라도 살아야 하오.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은 것이었어. 모든 이상은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모든 이상은 무지하지. 모든 이상에게는 날개가 보이지만 단 하나의 이상만이 날 수 있어. 그렇다면 거울 속의 이상은 거울 밖의 이상과 반대일 테지만 또 꽤 닮아 있지. 네가 보았다던 빛나고 찬란했던 그 날개 말이야. 제발. 그건 나의 날개이자 거울에 비친 너의 날개야. 진짜 저기 진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뻔하지 않겠어?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거니까. 내게서 날개가 보였다면 그 날개는 너에게 달린, 당연하게도 너의 것이겠지. 그럼 이제 땅을 박차고 날개짓 해봐. 사기야! 고마워! 사기야! 그쵸. Let's go! Let's... 한 번 더. 와...
와, 미쳤다 게임 진짜. 이 미친 새끼들. 이 미친 새끼들아. 나라. 나라 이상 나라. 나라 이 바보야 나라. 날고 싶었어. 세잔을 깨고 자유롭게. 아, 진짜 미쳤다, 저게 뭐야, 야. 그날의 봄을 기억한다네. 우리의 눈에는 별들이 떠올랐지. 풍랑 네 날개만큼 반짝거렸어. 나는 구인회라는 그늘에서 항상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끝에 끝에서 품어주고 마는 건 그 그늘이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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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쳤다. 이씨, 이게 뭐야. 부모님 변태 새끼들아, 진짜. 동랑의 사망으로 인해 모든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황금가지를 건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네요. 좋지도 않지만 동백이라고 했나? 조직의 수장이 죽었으니 테러단체가 와야 되는 건 순식간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냥 줘! 오늘 K사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은 동랑이라는 한 정신 이상자이자 아니,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 성향을 지닌 직원이 개인의 이득과 권력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해 벌인 단독 행동이에요. 맞죠? 그걸로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적이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직원이었는데. 진짜 도평 씨. 아! 작별 인사라면 아까 전화통으로 했어. 깜찍한 놈이지. 림버스 컴퍼니의 관리자 단테라고 했나? 관리자 치고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리더가 되고 싶다면 알아도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싹부터 잘라내야 해. 빠를수록 좋지. 여시나 먹어. 여시나 먹어 이 거지 같은 이씨 저 Fuck you! Fuck you! 내가 시어페 암살자를 위해서 슈렌의 입을 막은 것도 당신이지. 알겠다고 하시네요. 고맙다. 내 손 좀 잡아줘. 영 반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관리자는 관리자군. 아, 하나 더. 어쩌다가 우리 K사의 특이점까지 건드려버릴 정도로 일이 복잡하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는 것은 외부로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K사의 특이점 그 자체이자 기밀 정보였어. 림버스 컴퍼니는 탐색을 통해 얻는 기밀 정보들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요. 원한다면 관련 계약서를.
방금 너희의 계약서가 백지로 돌아간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그런 종이 쪼가리에 내가 저당이 잡힐 수는 없는 거야.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할게. 뭐, 분. 내 기억에 손을 대면 남김없이 갈라주겠어. 잘한다, 로슈! 그래! 갈라! 그렇게 하도록 하죠. 아니, 역시! 이 새끼... 안 돼! 뭐, 이왕 잊어버릴 거 정정해주자면 당신들이 본 건 눈물 흘리는 것의 본체가 아니라 자식이야. 어? 어? 그 소중한 본체를 근본도 없는 어느 연구자에게 맡길 수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도 우리 날개의 자부심인데 그렇게 초라한 것이라 생각하면 좀 슬프거든. 아, 어차피 생각하지도 못하겠지만. 로시의 살벌한 으름장이 무색하게 K사 고위 직원과 해석 해결사들로 보이는 자들의 거친 안내에 따라 우리에게 기억 소거 절차가 진행되었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해 수감자들의 기억은 모두 말소되었다. 앞으로 눈물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해달라는 알폰스의 마지막 말과 함께 실험실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지만 정확하게 그게 어떤 것이었고 무슨 방법을 통해 눈물이 채취되며 어떻게 HP탄이 생산되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진짜 도평 수준! 미친 새끼들! 그런데 이상, 당신은 어디로 날아가고 싶었던 거야? 그저 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좋았어. 그럼 지금은? 노 코멘트 하겠어. 그래.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진짜.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내게는 기억 소거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시 내가 시계를 돌려 상처를 복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수감자들의 소거된 기억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긴 했지만 아직은 반복도 모르겠고 애초에 그럴 수 있을조차도 모르겠다. 단지 어떻게든 지우려 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귀중한 것일 테니까 나는 조용히 있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자, 이 정도는 말하겠소. 이제는 내게 남은 것들을 마주 볼까. 어떡해 진짜, 왜 이래. 왜. 남은 것이란 구인회가 남긴 과오이자 내게 남은 업이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한 저항을 해볼 생각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리고 쓰러지지는 않으려 하오. 비껴보고 스며들기보다는 걷고자 하는 곳으로 걸으려 하기에 도와줄 수 있겠소, 단테. 당연하지! 나라! 이상 나라! 너 나라! 새끼야, 나라! 멋지롱! 그렇다. 기억을 도려내도 마음속에 뿌리 박힌 의지까지 존먹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의지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까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난 맞은편에 있는 베르길리우스를 쳐다보았다.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지켜보는 것도 관리자의 업 중 하나일 테니까 말입니다. 내 말이 들린 건가? 탄테 씨가 자신의 말이 들렸냐고 물어보시네요. 하, 째깍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말이라도 했던가? 들릴 리가 없죠, 관리자 탄테. 그냥 실없이 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표정 같아서 말이죠. 짬이 짤 만큼 작구만! 내게 표정이란 게 있었나?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의 원초적인 의미는 감격이길. 당신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해 이뤄지고 있어요. Fuck you! 잘 지내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인사를 하고 나오. 인사란 서로 주고받아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지. 상이야, 상이야. 언젠가 전해질 거로 생각하기에 괜찮소. 이제 나는 정지하지 않을 테니 말이오. 모든 건 결국 변하지 않겠지만 나 역시도 이제 변하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오. 내 곁에는 새로이 벗들이 생겼어. 그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들을 벗삼으려 하오. 우린 가족이야! 우린 벗이 아니야 이 바보야! 우린 가족이야! We are family 이 바보야! 우리 가족이라고! 그럼 끝에 붙여 사는 내내 모두가 평안하시길. 이상. 아, 마음 너무 아프다 진짜.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그림자를 쫓던 나날들 남은 건 허망한 기억. 불길이 나를 태운 것처럼 내 손엔 잿빛 먼지뿐.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쉼 없이 달려왔던 나를 죄어오던 시간들 이조차 그리워질까.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질 수 있기를. 이제는 나가야 할 때 자신을 태워 사라져가는 촛불과 닮아 있구나. 숨 고를 새도 없이 떠밀려 던져진 날 속에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먼 훗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질 수 있도록. 나는 정말 돕는다. 꽃이 멀리 날아가고 싶어. 밤하늘의 새처럼 별에 닿을 수 있게. 이 밤 또다시
다시 찾아오겠지만 괜찮아 다 사라지네. 뭐야? 야! 어떻게 회식 마마 저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어? 다들 먹는 거 하나만큼은 진심이네. 나는 잠시 바람을 쐬러 음식점을 나왔다. 뭐야? 어? 너는 기척도 없었는데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말했잖아. 다시 당신을 보러 올 거라고. 아니 맞박에 눈깔 어디다 놨어? 천진반. 왜 사람은 그저 바라보는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까? 그냥 쳐다보며 향기를 맡고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해도 충분한데 눈에 담으면서 욕망을 얻고 집착을 품으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어. 거울이 처음 만들어진 것도 단지 즐기려고 한 거였잖아? 이를테면 수백 가지의 맛이 들어있는 과자 봉지랄까? 하지만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만약 저 무한할지 모를 과자 봉지 속에 손을 뻗어 내게는 없는 내 것을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모든 맛의 과자를 먹을 수 있다면. 베스킨라빈스 서리원 가갖고 모든 맛보기 스푼 하나씩 달라고 하는 거랑 뭐? 에? 그건 도둑질은 아닐 거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에 따른다면. 뭐 말이지. 그러긴 하지. 규칙은 맞긴 한데 개진상이잖아. 그건 나로부터 빼앗는 거니까. 에? 미친놈인가? 하늘에도 수없이 많은 별이 떠있어. 하지만 모든 별이 다 똑같지는 않아. 다른 누군가가 봤으면 그저 희미한 빗덩어리에 불과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반짝이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였던 누군가가 별을 가져온 다음에. 저기 그 데미안, 그 쌉소리 그만하고 고기나 먹고 갈래?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래. 높은 곳에 걸어놓아서 어둠을 환하게 밝혔어. 혼자 떠들어. 그래. 사람들은 전부 기뻐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야. 나로부터 빼앗김을 당한 나와 영원히 어둠을 밝혀야만 하게 된 별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당신의 친구들이 사용하는 거울도 다를 바 없이 그래. 그건 정말 잔인한 기술이야. 대답은 천천히 들려줘도 좋아. 그냥 나중에 양한 마리 그려줘. 그래? 지금은 기억 못하겠지만 당신이 그려주기로 했거든.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그는 어떤 외로움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없었다. 원래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듯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나는 내가 무엇을 답하려고 했던 건지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 너 버그인가요? 어? 뭐야? 어? 시계가 움직였네? 뭐지? 개화하였구려. 이 순간을 어딘가에 담고 싶군.
분은 너다. 진짜 밟아.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배너, 배너 어디? 아, 짜 이 미친 새끼들 진짜 연출의 미친 새끼들 이거 진짜 이게 뭐야?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충성. 와, 진짜 또라이들이다. 진짜 또라이들이다. 이거요. 이제 다시 보기를 제가 이제 4장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요 부분 그냥 제가 수익 포기하고, 저기 마지막 전투 부분 그냥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냥 수익 포기하고, 저 부분 따로 올릴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러분들 더 한 번 더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앞부분까지는 제가 광고로 좀 넣겠지만, 마지막 전투 부분 제가 그냥 수익 포기하고, 그냥 올릴게요. 예. 미쳤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와, 4.5점 언제 기다리냐? 어? 4.5점 언제 기다려? 아, 그리고 일단 저기 그 호스팅 많이 늦긴 했지만 호스팅 보내주신 우리 어르신 너무나 방송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자,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